안녕하세요. 발효를 좋아하는 남자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나나 발효액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바나나 발효액 만드는 거 전화가 갑자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무슨 방송에서 바나나 발효액을 먹으면 뭐 비염이 좋아진다 뭐 어쩐다 뭐 이런 방송이 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안에 보면 뭐 플루티늄인가 뭐 하여간 무슨 성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한테 억수로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 가지고 뭐 변비에도 좋죠. 소화도 잘 되고 뭐 하여간 이 조그만한 게 뭐 좋은 게 억수로 많다고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걸 발효해서 먹으면 더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효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테레비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 바나나를 잘게 이렇게 탁 슬래시를 합니다. 제가 앞치마 두르고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뭐 그건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슬래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설탕인가 뭐 그건가 뭐 이걸다가 한 80% 정도를 넣는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1kg 같으면 설탕인가 올리고당인가 그걸 80%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1kg에 올리고당 80%. 그래가지고 막 쭈물러가지고 놔두면 당연히 부글부글 개죠. 개고 밑에 이제 액체가 생기죠. 이 바나나 이게 전부 물입니다. 발효가 되면 거의 액체처럼 이제 물처럼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씩 떠먹는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는데 저는 막 설탕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됐죠. 몸무게 항상 100kg가 넘었는데 지금 홀쩍해졌습니다. 살이 쏙 빠져버렸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살 더 빠지면 어떡하느냐고 지금 걱정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 바나나가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방법을 오늘 제가 먹는 방법입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믹스기에다가 요건 제가 와이프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믹스기 이거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믹스기에 물을 조금 부어요. 네. 왜냐하면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게 잘 갈리고 그리고 또 발효도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진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효액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붓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있죠. 토마토 요즘 토마토 무지 사죠. 토마토 그러니까 토마토를 굳이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철 과일 그러니까 오렌지가 많이 날 때는 오렌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럼 오렌지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밀감이 많이 날 때는 밀감이 무지 삽니다. 그럼 밀감을 넣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지철에 나는 과일 중에서 많이 나는 거 많이 나는 건 당연히 가격이 싸죠. 그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진하게 이렇게 먹기 위해서 4개 정도를 저는 보통 넣습니다. 어떨 때는 뭐 5개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4개 반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뭐 바나나 주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게 바나나 발효액이라는 걸 분명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나나 한 개, 두 개를 여기다 넣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요걸 발효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요렇게 두 개를 딱 넣습니다. 자, 물을 어느 정도 붓고 그 다음에 토마토 요걸 잘라가지고 4개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한 2개 정도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 바나나 되게 좋아하는데 한 3개 정도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3개 정도를 넣어도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넣고 근데 바나나가 좀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냉하고 차가운 사람들은 바나나 한 2개 토마토 한 4개 정도 넣고 물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믹스기로 갈며 주스 아니야. 주스 아닙니다. 주스 아닙니다. 자, 바나나 발효액 맞습니다. 자, 확실한 정보로 발효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발효균이 있어야 됩니다.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물 좋고 우리가 한 50년, 100년 전에는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사방에 종균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뚜막에 초단지 놔두면 식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아무 때나 놔둬도 메주 같은 거 뜰 때 하얀 곰팡이 피면서 하얀 곰팡이는 사람한테 전혀 무해한 그런 곰팡이거든요. 하얀 곰팡이 쫙 피면서 매주 잘 동동동 잘 떴습니다. 간장 기가 차게 맛있게 되고 된장 아주 맛있는 된장이 됐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우리 주변에 좋은 그런 균들이 많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해 세상이잖아요. 온 천지로 공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살 때 아파트 이 콘크리트에 미생물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제대로 못 삽니다. 이렇게 숲속에 가가지고 나뭇잎이나 아니면 처마 밑에 맑은 공기 그리고 토양, 혹 이런 게 있어야지 미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좋은 미생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발효균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 그래도 비실비실합니다.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효종자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유원 플러스균 좀 되게 요거보다는 훨씬 이게 비쌉니다. 요거는 유인균. 유인균이 뭐냐면 유익한 인체균. 여기에 이제 12종 사람한테 유익한 12종 균들을 모아놨습니다. 가로로 돼 있어요.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명세의 사장이니까 조금 좋은 걸 한번 먹겠습니다. 자, 요 균을 요건 가로로 돼 있어요. 요렇게 한번 제가 떠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발효종자균입니다. 요 동결 건조해 놓은 거예요. 발효종자균을 여기에 딱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한 스푼을 딱 넣습니다. 딱 넣고, 그 다음에 믹스기로 갈면 이 균들이 싹 섞이겠죠.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믹스기로,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믹스기로 다 갈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여러분들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갈아주면 돼요. 그건 저는 그냥 막 요렇게 조금 씹는 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갈아놨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자 어떻게 하느냐? 요런 병 있죠? 요 병에다가 요 정도 같으면 요 병 한 4병 정도는 담깁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병에다 담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병에다가 아까 발효종자균을 넣었죠. 유원 플러스균을 넣었습니다. 자, 요렇게 넣고 여기도 한번 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4병 정도가 나옵니다. 자, 4병. 자, 요렇게 해서 한 3병 반 나오겠네요. 자, 요렇게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먹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요 안에 유원 플러스균 아니면 유인균이라는 발효종자균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믹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균들이 요 바나나하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발효를 하는 거예요. 왜? 지 입장에서는 이게 먹이거든요. 그걸 계속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충분히 발효되면 아까 바나나의 뭐 좋은 성분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서 뭐 하여 풀머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이 발효가 돼가지고 사람한테 더 좋다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하는 거는 발효종자균을 넣어주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갈아놓고 요거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에 요거하고 해가지고 한 3병이나 4병 정도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먹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하루를 묵히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 놓고 내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일 되면 이제 요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위에 뜨기도 하고 밑에 뭐 멀그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물이 막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흔들면 돼요. 이렇게 흔들면 다시 요런 식으로 끌쭉하게 됩니다. 제가 맛은 어떻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싱거워요. 조금 아까 이제 물을 붓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싱거운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간을 해야 됩니다. 간. 우리가 모든 음식은 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간을 저는 이제 발효 식초로 하고 있습니다. 간을 소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효 식초. 이 유인균으로 만드는 발효 식초가 있습니다. 그 발효 식초를 조금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넣어 놓으면 이게 간이 돼 가지고 되게 맛있게 됩니다. 근데 막 그런 대로 먹을 만 합니다. 근데 바나나를 3개 넣으니까 조금 맛이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토마토 4개에다가 바나나 2개 정도 넣으면 어느 정도 맛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먹게 되면 이제 뭐가 좋으냐? 그거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확실하죠. 토마토 사람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나나 발효해서 먹으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발효 종자균,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 이걸 요 안에 넣어 가지고 발효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속은 편하겠죠. 똥 잘 놓습니다. 똥 잘 놓고 속 편안하고 뭐 소화 잘 되고 뭐 요거는 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가 낫는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몇 가지 뭐 조금 요만큼 안 돼도 여러분한테 말은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편리하게 바나나 발효액 만드는데 이렇게 편리한 이 균은 어디서 구매하느냐? 저희들한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종자균, 유인균 필요해요. 아니면 유원 플러스균 필요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여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발효를 잘하는 명량샘이나 발효를 설명을 잘하는 담당자들한테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면 그분들이 전화를 할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구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것도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열심히 잘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가지고 바나나 발효액 만드는데도 쓰고 아까 이걸 또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요. 그리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야구르트가 됩니다. 아주 맛있는 담백한 야구르트가 돼요. 그리고 장아찌 같은 데 있죠. 장아찌 같은 데 넣으면 1년 내내 장아찌가 아삭아삭합니다. 그리고 묵은 김치에 넣으면 김치가 옛날에 땅에 파묻었던 그런 김치 맛이 나요. 또 요거 가지고 발효 식초도 만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계속 바나나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나나 가지고 뭐 발효 식초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나나만 요렇게 자릅니다. 쫙 잘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왜냐면 그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당분이 이제 24브릭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탕이나 아니면 뭐 그 올리고당 같은 거를 이제 일정 비율로 넣어 줘요. 넣어 주고 그다음에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을 이제 거기다 넣고 좀 딱 끓입니다. 막 좀 딱 끓여 가지고 이제 요런 발효병에다가 넣어요. 넣고 이러면 뭐 한 서너 달 있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밑에 액체가 한 가득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발효술이 되는 거죠. 바나나 발효술. 그러고 난 이제 뚜껑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 전, 이제 공기가 통하는 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어주고 뭐 어쩌고 이러면 또 한 몇 달 있으면 바나나 발효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시키게 되면 바나나 발효 식초가 또 되죠. 근데 식초로 굳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맛있는 바나나를 이런 식으로 발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먹어볼 거라고 요만한 병에다가 6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발효 식초 만들어가지고 홀짝 먹고 나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막 버떡버떡 해서 바나나 발효액을 이제 이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들을 그리고 발효된 이 바나나의 좋은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지 막 그걸 굳이 식초까지 갈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십시오. 문자를 주시면 담당자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담당 강사쌤이나 그런 분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저한테는 솔직히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나나 발효액. 이제 발효라는 거는 지금 요 뒤에 그 미생물 보이죠? 이 미생물들이 바나나를 그냥 계속 그 성분을 쪼개는 거예요. 지가 먹으면서 먹이 활동을 가지고 계속 그 성분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 쪼개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 몸에 유익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게 이제 뭐 발효의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이왕이면 발효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발효를 되게 좋아하죠. 저 역시도 발효 음식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야무러지고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고 물 먹듯이 흔들어가지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되냐. 뚜껑 열면 어떻게 되죠? 이걸 밖에 놔두면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 밖에 놔두면 요 뚜껑 열면 한 나절 정도 밖에 놔뒀다가 뚜껑 열면 펑 하면서 저 위에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만들자 말자 바로 냉장고에 넣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넣어놓은 거는 되도록 빨리 이제 꺼냈을 때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차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더운 여름에 차 안에 놔두고 뭐 출근하면서 간다. 그때 뚜껑 열면 어떻게 되죠? 발효가 계속 돼가지고 그만큼 발효가 잘 됩니다. 요게 발효가 돼가지고 팍 해가지고 옆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제가 아무리 이걸 주의를 주도 대부분 다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압니다. 그래서 발효 종자균은 그만큼 야물게 발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냉장고 넣어놓고 꺼내자마자 빨리빨리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밖에 오래 다닐 때는 살짝 뚜껑을 여가지고 안에 가스 같은 게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죠. 그걸 좀 살짝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드는 거는 내일 중으로 다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또 며칠 가면 또 시큼하면서 또 술 맛이 나요. 그때는 이제 발효 술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 다음 날 늦어도 한 3일 안에 다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바나나 발효액 100간이죠.